미 전국 한인 뉴스 종합입니다. LA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관련 신규 확진자 2명이 추가된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에 따라 임산부, 노인, 기저질환자 등의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에 미 전국 대학들과 각급 학교들이 줄줄이 휴교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지사가 주 저녁에 휴교령을 내리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지역 3월 기준 원베드룸 렌트비는 $2,250, 투베드룸은 $3,000로 전국에서 7번째로 비싼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4년간 LA에서 교통정체가 꾸준히 증가해 83%나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운전자들은 평균 167시간을 길 위에서 허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미국식 토크쇼 형태의 코미디를 선보였던 코미디언 자니윤 씨가 지난 8일 LA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84세입니다. 남가주 지역에 폭풍우가 상륙한 가운데 강한 바람에 우박, 폭우 등이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급격한 기온차에 따른 독감 등의 주의가 당부됩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부 뉴저지 체리힐에 사는 61살 한인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추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부 뉴저지 교회협의회는 한인교회에 2주간 모든 예배와 모임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미주 한인 이산가족들이 북한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미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연방하원 본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비농업부문 임시직종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연간 정규 쿼터 6만 6천 개와 별도로 3만 5천 개의 쿼터를 추가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공적 부조받을 시 영주권 기각 사태로 미국 내 약 16만 7천 명의 이민자가 영주권 소속에서 거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가 최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뉴욕, 뉴저지를 포함한 17개의 주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공적 부조 수혜자 영주권 발급 제한 규정 시행을 중단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미국에 입국한 지 2년 이내의 모든 불체자들에 대해 체포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신속추방 확대 조치 시행을 결국 허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하버드와 프린스턴, 콜롬비아 등 주요 명문대학들이 개강을 무기한 연기하고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대체했습니다. 뉴저지 레오니아 거주 55살 한인 남성이 뉴저지 에머슨의 한 널싱홈과 테너플라이의 리헵센터에서 신체적으로 무력한 노인 등 3명을 대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하워드 카운티에서 한인 학부모들이 공립학교 제2외국어의 한국어 채택을 추진하고 나서 한인사회 이목이 몰리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워싱턴주. 그런데 독감까지 기승을 부려 이번 시즌에 74명이 사망하면서 독감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됐습니다. 미국 장로교 워싱턴 지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시애틀 지역 내 교회의 예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애틀란타 풀턴 카운티의 한 고교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이 나오자 교육부는 풀턴 카운티 내 모든 학교와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3월 기준 원베드룸 렌트비가 $3,500로 샌프란시스코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도시로 조사됐습니다. 2위인 뉴욕의 $3,000보다 17% 가까이 비쌌으며 투베드룸은 $4,580로 나타났습니다.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시티 칼리지가 이민 학생과 교수진, 직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선정됐습니다.